부산 가덕도와 거제도 장목면을 바다를 가로질러 왕복 4차선 도로로 연결하는 거가대교. 거가대교는 크게 두 구간으로 나뉜다. 부산 가덕도에서 중죽도까지는 수심 48m의 도로를 만드는 10m 터널 구간. 거제도에서 중죽도까지는 2주탑 사장교와 국내 최초 3주탑 사장교가 이어지는 사장교 구간이다. 왜 부산 가덕도와 중죽도 구간은 바다 위 사장교로 연결하지 않고 바다 밑으로 연결하게 되었을까? 왜 거가대교 부산 쪽 출발 지점이 땅굴처럼 바다 밑을 향한 터널로 되어 있을까? 이곳에 오면 누구나 맨 처음 이런 질문을 갖게 된다. 가덕도와 중죽도 사이 구간은 진해에 주둔하는 해군의 작전지역으로 군함과 잠수함의 길목이다. 또한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다리가 건설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그래서 바다 밑으로 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때 도입된 것이 바로 침매터널 공법이다. 침매터널이란 직접 굴을 파면서 제작하는 굴착터널과 달리 먼저 작업장에서 터널 구조물을 만든 뒤 설치할 장소로 이동시켜 해저 작업 구간에 기초를 조성하고 그 위에 터널 구조물을 내려놓아 설치하는 공법으로 품질이 우수한 반면 수중 작업이 많아 여러 가지 신기술을 필요로 한다. 침매 터널은 1910년 미국 디트로이트 철도 터널 건설에 처음 적용된 뒤 덴마크, 스웨덴 등 해안선이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유럽에 많이 건설되었다. 스웨덴과 덴마크를 잇는 오레슨드 침매 터널은 두 나라가 합작으로 건설, 2000년 개통되었는데 두 나라 간 인적, 물적 교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나하 터널도 대표적인 침매 터널로 오키나와 나하시의 나하공항과 시가지, 나하항을 연결하는 도로가 만성적 교통정체를 겪자 나하의 경제 발전을 위해 1997년 착공, 올해 완공되었다. 나하항의 항로 확보와 나하공항 시설물 고도 제한 때문에 교량 대신 침매 터널을 채택, 총 연장 724m의 침매 터널을 건설했다. 침매 터널은 주로 육지에 둘러싸여 파도가 잔잔한 내해 지역에 건설되는데 나하 터널도 파도가 잔잔한 내해 지역에 수심 12m로 그다지 깊지 않은 위치에 건설되었다. 침매 터널은 해대 터널을 건설하는 방법의 하나인데 공항구역이 아니면 河川の 河口部 など 비교적 해양 조건의 온화한 곳에 적용されて きました. 현재 세계 전체에 약 150의 침매 터널이 이런 조건의 곳에 건설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하는 침매 터널. 하지만 난관이 많았다. 해외 침매 터널은 모두 파도가 2m 내외로 잔잔한 내해 지역에 건설되었지만 거가대교 침매 터널 구간은 육지로 둘러싸이지 않은 외해 지역이기 때문에 8m의 높은 파도와 싸워야 한다. 게다가 수심 48m로 침매 터널 세계 역사상 가장 깊은 곳에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압과의 싸움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바다 밑 연약 지반도 문제였다. 바닷가에 가가지고 갯벌에 가가지고 이제 조개를 잡을 때 그 갯벌을 만지면 그 형상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연약한 수준의 지반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뒤에 새벽이 오듯 이 모든 악조건은 오히려 세계 신기록을 향한 발판이 되었다. 축구장 10배 규모의 통영 안정 제작장. 이곳에서 침매 터널을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인 함체가 만들어진다. 거가대교가 지닌 또 하나의 세계 신기록은 바로 이 함체의 규모다. 함체 하나의 길이는 22.5m짜리 8개 세그먼트로 구성되며 총길이 180m로 세계 최대다. 길이는 우리나라 지하철 9칸과 같고
무게는 4만 5천 톤에서 5만 톤으로 탱크 1,000대에 해당한다. 함체를 제작하기 위해선 먼저 철근 작업을 하는데 바닥, 벽, 천장 순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 이때 들어가는 철근은 총 2,700톤.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950세대를 짓는데 들어가는 양이다. 함체 하나를 짓는데 웬만한 아파트 단지 두 개 분량의 철근이 들어가다니. 왜 이렇게 많은 철근이 필요한 걸까? 해답은 바닷물에 있었다. 바닷속에 들어가는 구조물이기에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훨씬 많은 철근이 필요한 것이다. 철근 작업이 끝나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함체 하나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콘크리트 양은 총 4만 톤. 30평 아파트 기준 460세대를 짓는 데 들어가는 양이다. 그 양도 어마어마하지만 침매 함체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콘크리트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듀라크리트 설계법에 따른 특수 콘크리트다. Duracrete is not a material. It is the name given to a probabilistic performance-based design method for concrete structures. And the method provides a concrete that is durable and prevents corrosion of the rebar from seaborne chlorides. 듀라크리트는 유럽에서 개발한 콘크리트 설계법으로 세계 주요 건물 설계에 적용된 첨단 공법이다. 기존의 콘크리트를 설계할 때 강도와 두께에만 주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듀라크리트는 구조물이 노출되는 환경, 즉 바닷물, 햇볕, 습도 등을 감안해 그에 맞는 특수 성분으로 배합 비율을 산정하는데 거가 대교는 100년의 수명을 지니도록 설계됐다. 타설은 24시간 연속 일괄 타설을 한다. 보통 건설 현장에서는 바닥 타설 후 양성을 거친 뒤 벽, 천장을 따로 타설하는데 바닷속에 설치될 경우 타설 사이에 작은 균열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연속 일괄 타설함으로써 이런 균열을 95% 가까이 줄였다. 온도도 엄격히 관리하는데 함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15분 간격으로 콘크리트 온도를 체크한다. 타설 시 최고 온도가 65도를 넘지 않아야 균열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품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는 물 대신 아이스 플레이크라고 불리는 두께 2mm의 얇은 얼음을 혼합해 콘크리트의 온도를 낮춘다. 최고 온도 65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콘크리트를 혼합을 할 시 물 대신 얼음을 사용해서 콘크리트 온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배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보로슬래그 시멘트와 플라이시를 사용을 해서 콘크리트 온도를 저감시켰습니다. 타설은 밤샘 작업을 거쳐 날이 밝은 뒤에도 계속됐다. 함체 8분의 1인 하나의 세그먼트를 완성하는데 보통 24시간에서 28시간이 소요된다. 타설이 끝나면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는 48시간의 스팀 증기 양생을 거치게 되는데 콘크리트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 차이를 줄여 균열을 방지하고 초기 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과정을 8번 거쳐 8개 세그먼트가 완성되어야 하나의 함체가 완성된다. 이때 8개의 세그먼트가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연결하는 조인트를 이중 조인트로 한 것 또한 세계 최초 신기록이다. 함체가 완성되면 7가닥의 첫 선을 꼬아서 만든 강선으로 다시 한번 함체 일체화 작업을 하게 된다. 그 함체 안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8개 세그먼트를 하나의 구조물로 묶기 위해서 강선을 삽입을 하고 그리고 텐션을 줘서 하나의 구조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함체에는 강선을 넣기 위한 32개의 구멍이 있는데 28개는 강선 19개를, 4개는 강선 31개를 넣어 함체 전체를 관통하게 된다. 그리고 양쪽에서 강선을 잡아당겨 함체를 일체화시키는 것이다. 8개 세그먼트가 아무리 잘 접합되었다 하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거나 강한 파도가 칠 경우 함체가 마치 8개의 마디를 지닌 분절체처럼 따로 놓을 수 있다. 그걸 막기 위한 게 바로 이 강선 작업으로 함체를 하나의 구조물로 완성시켜준다. 함체 내부에는 6개의 거대한 물탱크가 놓이게 되는데
함체를 이동시킬 때 이 물탱크에 물을 채워 넣어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게 된다. 또 함체를 바다 아래로 가라앉히는 침설 작업을 할 때 잠수함과 같은 원리로 물탱크에 물을 채워가면서 함체를 가라앉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함체와 함체를 연결할 때 사용되는 고무 재질의 진화 조인트를 설치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양쪽 끝을 가벽으로 막고 나면 하나의 함체가 모두 완성된다. 하나의 함체가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개월.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품는 시간이다. 완성된 함체가 인양을 기다리고 있다. 길이 180m, 4만 5천 톤에서 5만 톤의 무게를 지닌 함체를 과연 어떻게 운송할 것인가? 해답은 물에 있다. 우선 제작장인 드라이도크에 바닷물을 채운다. 그리고 함체 안에 있는 6개 물탱크에도 바닷물을 채운 뒤 드라이도크에 물이 다 찼을 때 함체 안 물탱크에 물을 빼면 풀액에 의해 함체가 떠오르는 것이다. 축구장 10배 규모인 제작장에 물을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만 40시간. 어느새 제작장은 거대한 호수가 되었다. 실제로 이런 대형 공사에서 저희가 어떤 조그만 피트를 하나 만들더라도 물이 새게 되면 작업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 구조물에서 저희가 육안으로 다 확인이 되지 않는 부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위를 찾고자 전 직원들이 함체 내부 안에서 누수 부위를 체크하고 만약 있다면 표시를 해서 철저하게 보수를 한 다음에 함체가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모든 직원이 총동원된 누수 점검 작업.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듯하다. 네, 18함체 1세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관하고 스킨 판넬 연결 부위에서 물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수하는 거 지금 당장 수도하시고 보수를 한 다음에 다시 재주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완벽하게 점검을 해도 함체의 무게와 수압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발견 즉시 물을 다시 빼고 보수 작업을 하는데 10개월 동안 함체를 점검해온 담당자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뭐 물이 새는 부분을 발견을 하면 일단은 뭐 마음이 안 좋죠. 그리고 보수를 하고 함체가 나가기 전에 뭐 물이 안 새고 안전하게 다 나가서 침설이 되면은 진짜 왜 제 자식이 커서 뭐 장가를 갔다 시집을 갔다 뭐 그런 기분이에요. 다시 바닷물을 채우는 주수 작업이 시작되었다. 꼬박 30시간이 지난 뒤에야 수심 10m로 제작장을 채울 수 있었다. 마침내 함체를 인양하기 위한 예인선이 도착. 조심스럽게 함체를 인양한다. 인양 속도는 시속 2km. 사람이 빨리 걷는 속도가 시속 5, 6km인 걸 감안하면 사람이 걷는 것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거다. 이보다 빨리 움직여 함체 안 물탱크에 물이 넘치면 함체가 기울어져 손상되는데 함체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200억 원. 당연히 금이야 옥이야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다. 임시 계류장에 떠있는 5개의 함체. 이제 함체는 이곳에서 바다 밑에 침설될 그날만 기다리게 된다. 침매 터널이 놓일 가독도와 중죽도 사이 구간은 뻘과 같은 연약 지반으로 지반을 강화하지 않으면 침매 터널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지름 2m, 길이 12m의 대형 콘크리트 말뚝을 만들어서 함체 하나가 놓일 위치마다 980개를 씌고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개량했는데 이 작업을 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 연약 지반에 이제 침수를 하게 되면
침매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침하가 동시에 일어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함체는 이제 내려가고 옆에 있는 함체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 조인트 부분이 뭐 최대 25mm 이상 이제 벌어졌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계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반을 계량한 뒤 함체를 안정적으로 놓기 위해선 자갈을 고르게 까는 그라블 베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기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덜란드만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악조건에서 그라블 베드 작업을 하려면 신기술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그라블 베드 작업선을 개발, 국제 특허를 획득하게 되었다. 외해 위치에 있고 또 수심이 지금까지 그 침매턴을 시공한 케이스 가장 깊은 수심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벨 베드 포설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가 안정돼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라벨 베드를 포설선을 잭업바지 형태로 그래서 다리 4개가 지지층에 지지를 하고 그래서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포설을 하게 되고 세계 최고 수심인 48m에 자갈을 깔아야 하는 힘든 여건이 오히려 국제특허 신기술이란 놀라운 성과를 탄생시킨 것이다.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 최첨단 GPS가 동원된다. 보통 GPS는 5에서 7개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는데 이 GPS는 15개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정확한 위치에 자갈을 포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개의 다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주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라블 베드가 유럽의 것보다 정밀해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오차범위가 유럽 장비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25mm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 장비는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0mm 정도로 현재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총 길이 3.7km, 아시아 최장 길이의 10m 넓 구간. 만약 이곳에 태풍이나 산사태, 교통사고 등으로 화재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될까? 보통 터널은 종류식이나 횡류식 환기 방식을 이용하는데 터널 윗부분에 위치한 제트팬을 이용한 종류식 환기 방식은 차량이 진행 중일 때에는 연기나 가스를 배출하는 데 효율적이지만 차량이 정체될 때에는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횡류식은 터널 아래 위에 공간을 마련해 환기를 시키는데 정체 중일 때에도 환기가 잘 되는 것이 특징이다. 거가 대교는 철저한 모형 실험을 거쳐 국내 최초로 종류식과 횡류식을 혼합한 방제 시스템을 적용했다. 조건이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어떻게 빨리 이 연기를 빼내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 횡류식이라는 그런 어떤 장점하고 또 하나는 종류식 즉 어떻게 하면 신선한 공기를 빨리 이걸 집어 외부로 공기 집어넣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종류식이라는 걸 갖다 두 개를 혼합해가지고 환기 효율을 종내에 어떤 한 가지를 썼을 때보다는 훨씬 환기 효율을 한 30 내지 40%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이 침매턴 내려는 적용을 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새롭게 도입한 것이 있는데 바로 특수내화 피복제다. 이 피복제를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해 터널 내부 온도가 1300도까지 올라가더라도 터널 온도를 500도 이하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특수내화 피복제는 평상시엔 3cm 두께에다가 불이 나면 10배인 30cm까지 편차하여 터널 구조물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침매터널 도로 중앙에는 복도형 갤러리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반대편 차선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밖에도 거가 대교는 5만 톤급 대형 선박의 침몰 및 충돌에도 안전하도록 설계되었는데 5만 톤급 대형 선박의 수심 확보 조건인 15m를 넘어 최소 20m의 수심을 확보하고 있다. The bridge has been designed for the most severe cases you can think about for earthquakes, wind, typhoons, ship impact. You have a ship channel, you have ships going underneath the bridge, and of course, big waves. Those things are all considered in the design to make the bridge as safe as any road in Korea traveling on in its final state. 오늘은 함체 침설이 있는 날. 침매 터널 현장에선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 파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함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국제 기상 정보 시스템을 도입, 5일 연속
파고가 0.4m가 넘지 않을 때 함체를 침설한다. 수리 모형 시험을 하게 됩니다. 함체 안정성을 작은 사이즈로 그 수리 모형 시험을 하거든요. 작은 사이즈로 함체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수조에서 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함체가 침설이 되는지 함체가 부러지지 않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그 테스트에서 나온 값이 유입하고 0.4m 이하의 조건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항상 지켜줘야 됩니다. 가덕도에서부터 연결되어 내려온 10m 터널 내부. 지금 저병 너머엔 바다가 있지만 새로운 함체가 내려와 연결되면 10m 터널은 180m 더 나아가게 된다. 새로운 함체를 연결하려면 먼저 설치된 함체의 벽면을 청소해야 한다. 잠수부가 내려가 직접 청소하는데 마지막 함체가 연결된 지 4개월. 벽면에 해초가 무성했다. 이제 13번 함체와 12번 함체가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새게끔 딱 붙는 부분이 고무가 이제 고무 접합을 하게 되는데 그 고무가 닿는 면에 뭐 조개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물질들이 있으면 이렇게 접합이 제대로 안 돼서 미끄러진다든가 해서 물이 들어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작업을 수중에서 잠수부가 들어가서 워터젯을 강하게 물을 분산시켜서 그 면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밤 10시 통영 안정의 침매 함체 계류장에서 침설 현장인 가덕도 앞바다로 함체 인양 작업이 시작됐다. 날씨가 좋을 때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밤이라도 인양해야 한다. 통영에서 침설 현장까지는 36km. 함체의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속 5km로 가다 보니 7시간이 소요된다. 새벽 5시, 드디어 가덕도 앞바다에 함체가 도착했다. 함체가 침설 현장에 도착하면 폰툰이라는 함체 조절 장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꼭두각시 인형을 위에서 끈으로 조정하듯 폰툰은 여러 개의 와이어로 함체를 조정한다. 함체 침설에 앞서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 바로 함체 연결잭 설치와 센서 부착이다. 노란색 함체 연결잭과 파이프로 둘러싸인 다섯 개의 센서는 잠수부가 직접 함체에 설치합니다. 함체를 정확하게 침설하고 접합하기 위해선 이 작업이 잘 수행돼야만 한다. 길이 180m, 무게 4만 5천 톤에서 5만 톤에 달하는 함체를 어떻게 바다 밑으로 안정적으로 침설시켜 기존 함체와 연결시킬까? 먼저 와이어를 이용해 위치를 조정하면서 함체한 물탱크에 물을 채워 함체를 침설시킨다. 함체를 기존에 설치된 함체 50cm 뒤에 안착시킨 뒤 함체 상부에 있는 견인잭으로 1차 접합을 한다. 이때 함체 바닥과 해저 자갈 사이의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EPS라고 불리는 정밀 위치 조정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장비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독자 개발한 장비로 국제 특허를 획득한 기술이다. 이 EPS를 이용해 함체를 살짝 들어올린 뒤 견인잭을 이용해 함체를 잡아당겨 연결하면 1차 접합이 완성되게 된다. 그 후 함체 사이에 바닷물을 빼면서 2차 접합을 하는데 기존 함체 쪽에서 파이프로 물을 빼면 내부와 외부에 수압차가 발생한다. 이 수압차로 인해 함체 사이에 고무 조인트인 진화 게스켓이 37.5cm에서 19cm로 줄어들면서 강하게 압착되는데 이것이 2차 접합이다. 마지막으로 오메가 모양의 고무 방수제인 오메가 조인트로
함체 연결 부위 테두리를 두르기만 하면 함체 접합이 완성되게 된다. 이 위에 선박 충돌과 침몰 등으로부터 함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갈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외부 보호공을 설치하면 침매 터널이 완성되게 된다. 밤 8시, 드디어 침설이 시작되었다. 침설할 위치는 수심 48m. 시간당 17m씩 내려가 총 3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함체를 침설할 때에는 모든 와이어를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새벽 2시경 함체 접합까지 끝나게 된다.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와이어를 잡아주는 발전기 두 대가 고장난 것이다. 전문가가 살펴본 결과 엔진의 가스켓이 낡아서 오일이 샜다고 한다. 다행히 금방 고칠 수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함체의 위치를 알려주는 센서가 고장난 것이다. 잠수부가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상태가 심각한 모양이다. 과연 오늘 밤 함체를 무사히 침설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일이 잘 되어 왔는데요. 마지막에 지금 측량 센서 하나가 작동이 되지 않아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백업 시스템을 이용해서요, 이게 소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 함체를 움직여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나 시스템이 허용 오차가 기존 측량 시스템보다 좀 커가지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잠수부가 들어가서 함체가 움직인 위치가 우리가 생각된 대로 제대로 있는지를 좀 확인할 예정입니다. 잠수부들이 내려가가지고요. 소나 시스템은 음파를 이용해 위치를 추적한다. 센서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훨씬 부정확하다. 하지만 다행히 함체 위치가 크게 틀리진 않은 모양이다. 모두들 한시름 놓은 상황. 이젠 함체를 접합할 차례다. 다행히 견인잭을 이용한 1차 접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함체와 함체 사이 바닷물을 빼면서 수압차를 이용해 진화 조인트로 압착을 하는 2차 접합 단계.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다. 함체 사이에 물을 빼는데도 불구하고 수압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번 작업이 수심이 가장 깊은 48m 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일까. 끊임없는 난관의 연속. 도대체 저 문 밖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측량 센서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원래 측량선 센서에가 가리키는 대로 유도가 되면 이게 진화 가스켓이 정확히 밀착이 되면 그대로 물을 빼면 접합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측량 센서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유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진화 가스켓에 좀 틈이 생겨가지고요. 물을 뺐는데 이게 수압으로 접합이 안 된 겁니다. 다시 물을 채워넣고 압축 공기를 넣으면서 물을 뺐다. 이 작업을 하는데 다시 6시간이 걸렸다. 이번엔 성공적으로 접합되었을까? 천장과 벽은 접합이 잘 된 상태. 바닥은 물이 빠지지 않아 확인 작업이 필요해 보였다. 어제 잘 붙었나요? 네, 잘 붙었어요. 세계 최고 수심 48m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함체를 침설, 접합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지금까지 바닥 부분
위에는 괜찮고? 위에 네, 격체는 걱정했던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야. 격체를 걱정했는데. 미세한 부분까지 접합이 잘 되었는지 감리단이 와서 직접 확인 작업을 한다. 안녕하세요. 네. 함체 인양에서 침설까지 이틀 밤샘으로 이어진 총 54시간의 대장정이었다. 네, 그가대교가 완성이 되면 지금 부산에서 그제까지 이제 그 국도를 통해서 가는 데 이제 시간이 한 3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지금 저희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그게 한 40분으로 단축이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산 거제 간에서 그 생기는 각종 물류 비용이나 시간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연간 약 한 4천억 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전에서 대구에 이르는 U자형 물류 대동맥을 지니게 되어 국가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거가대교의 신기술은 해외에 수출되어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신기록을 5개나 지닌 거가대교의 신기술은 해외 유명 건설 학회지에 앞다투어 소개되었으며 많은 해외 기술단들이 우리나라 특허 기술을 견학하기 위해 이곳 거가대교 현장을 찾고 있다. 한국의 지도를 眺めてみますと多くの島やあるいは非常に入り組んだ湾がたくさんあります。 したがって まだまだ沈埋トンネルを適用できる場所はたくさんあるように思われます。また水深が 100m以上のような条件のところでは例えば韓国と日本の間あるいは韓国と中国の間に将来計画されているような条件のところには沈埋トンネルを適用するには大きな困難が伴いますが、この技術は これらのトンネルを計画するときに役立つことには間違いありません。したがって釜山での沈埋トンネルの建設の経験が韓国の将来に大いに役立つことと期待しております。 세계 해저 침매 터널의 새 역사. 자동차로 달리는 오션 실크로드 거가대교. 2010년 12월 우리는 최첨단 공법으로 완성되는 동북아 물류 대동맥 거가대교 위를 달리게 될 것이다.